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회용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카메라는 제조사별로 코닥, 후지, 로모, 일포드 등 정도가 대표적인 모델들인데요. 그 중에서 필름로그에서 실제로 업사이클 카메라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는 코닥의 펀세이버를 기반으로 DDP 에디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DDP 에디션 카메라의 시작은 일회용 카메라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색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카메라는 필름로그 현상소의 현상 스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찍은 후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또 다른 DDP 에디션 업사이클 카메라로 재탄생해서 이곳 DDP 아트샵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DDP 에디션 일회용 카메라는 계속해서 업사이클 되고 이곳 DDP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컨셉입니다. 데이비드 셀피샵에서는 밀착 인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 배송해 드립니다. 밀착 인화는 과거 필름으로 사진 작업을 할 때 한올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해 활용됐던 방법인데요. 한올 전체의 27컷을 한눈에 보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밀착 인화는 필름이 지니고 있는 한올이라는 단위의 시간을 한눈에 펼쳐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지어 흔히 말하는 망한 사진도 27개의 시간이 일렬로 펼쳐졌을 때는 내가 사진을 찍은 그 순간을 온전히 기록해준 소중한 사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DDP 에디션 일회용 카메라를 구매해서 27컷의 사진을 찍고 현상 스캔과 디지털 밀착 인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카메라를 필름로그에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DDP 업사이클 카메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사용한 카메라는 DDP 아트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물 소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